본격 게시판 인터뷰.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어디서 봤다, 익숙하다 하는 닉네임이었다 하는 분들이 나왔다면, 네. 오늘 오신 분은 예전에 학교에 갔던 게시물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니면 도통 누군지 모를 그야말로 눈팅 유저스러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아무도 짐작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닉네임을 얘기해도 그런 분이 계셨나 할지도 몰라요. 네. 네. 오늘 오신 분은 신통이 아빠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기 이름이 신통이에요? 예, 태명이 됐습니다. 태명. 예. 신통방통할 때 그 신통이. 똑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나 봐요? 아, 그냥 그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가 생겨서 가정에 행복이 생긴 것 같아서 유노 참 신통하다 그냥.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렸던 건가요? 계획이 있었는데? 예, 좀 오래 걸렸죠. 되게 예쁘시겠다 그러면. 따님이라고 하셨죠? 예. 네. 따님 어떻게 하세요? 글 보면 다 나오죠. 그런가요? 아니, 저 오늘 아까 마당에서 처음 뵀을 때 어떤 아이랑 이렇게 계시길래, 네. 아들이랑 같이 오셨나 했는데 아드님이 한 분 더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모르네더라고요. 예, 아니, 저 워낙 아기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볕에서 얼음 녹고 있는 거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길래, 네. 이게 더 녹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물이 된다. 물이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뜨거운 물이요. 더 뜨거워지면 아주 뜨거운 물이요. 너무 천진난만한 이걸 얘기해 주니까 기분 좋아서 계속 같이 있었어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니 하니까 뭐 봄이 와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 뭐 일단은 감수성을 테스트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 얼음들의 로망일 거야. 이렇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그래서 그런 대답이 나오길 바라는 어른들이지 애들은 그렇지 않아. 네. 애들을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구체적인 뭔가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동물이나 그러니까 사람 말 제대로 못하는 것들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갑게 잘만 해주면은 그대로 피드백이 올 수 있는 존재들,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혐오가 좀 있으시구나. 그런 거 성인들에 대한 혐오.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아, 그렇지 않은 거요? 사람이 좋아합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애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모든 애들을 좋아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저보고 애를 좋아하냐고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를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힘들거든요. 애들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키우려면. 안 때리고. 애들 안 때리기 얼마나 힘든데요. 경험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아까 앞서도 말했지만, 네. 애들이 있으면 때리고 싶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맞아. 네. 애 한 대 때리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요. 근데 그걸 참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네. 애들이 좋아서 안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매 순간 그걸 의무감을 딱 쥐고 있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애 보는 거 힘들어요. 애가 싫어요. 네, 근데 이제 애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왠지 저는 이제 애 때리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게 뭔가 깔려있지 않을까. 애가 얼마나 쉬운데. 네, 그렇죠. 얼마나 쉬운데. 몰아가고 있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갖고 여쭤본 거고요. 성우시라고 들었어요. 네, 예, 현직 성우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직업 탐구 시간. 그러게요. 첫글도 현직 성우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예전에 딴지 게시판으로 넘어오기 전에 SLR 게시판에서도 한번 그런 똑같은 글 쓴 적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은 또 웬만하면 또 아실 수도 있겠네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댓글 보니까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았어요. 예, 근데 뭐 사실 제가 올해 경력이 해수로 11년 차인데. 오, 되게 오래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 저희 이쪽 바닥이 11년 차도 약간 신인 쪽에 가까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딱 성우하면 누군지 아시는 이런 분들. 그죠? 구자형. 저 지금 괜히 한 명. 아, 구자형 선배님. 예, 예, 제가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해서 구자형 뭐. 슬레이어즈의 리나 역할한 최덕희, 엄청 좋아했어요. 예, 목소리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하늘의 별 같은 분들이고, 배한성, 양지훈, 이렇게 어르신들도 아시는 분들, 진짜 뭐 한 30-40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겠죠. 저희는 앵간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알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 직종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당장 비주얼이 없고,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좀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있죠. 그러니까 또 오래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끝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동전의 양날의 검 같은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겠네요. 아, 저도 사실은 그 성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겠다 싶었던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얼굴이 드러나고 그러면 어쨌거나 치장을 하고 이미지를 더 많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성우는 어쨌거나 이제 목소리, 뭐 연기, 톤 이제 그걸로 하다 보니까 무슨 배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면 편하기도 한데요. 네. 일면 불편하기도 한 게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물론 그 성우하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네. 기능인 혹은 뭐 성대모사꾼 이렇게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성대모사 한번 부탁하고 싶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성대모사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사실 연기자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연기자 소리 성자에 배우할 때 네. 똑같이 웃자기 때문에 연기자. 그러니까. 미술을 붓으로 그리는 것도 있지만은 판화가 있는 것처럼 네. 연기의 방식이 소리로만 나가는 특성이 있을 뿐 그렇죠. 연기자인 건데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몰라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들의 숙제죠. 저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저희도 이제 대중의 만족을 위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만큼 더 이제 그렇구나. 다가가고 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배우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체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그치. 영화 배우다라고 하면은 자기 얼굴과 뭐 목소리와 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한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는데 성우는 그야말로 보여지는 거는 뭐 만화랄지 아니면 외화랄지 뭐 게임 캐릭터랄지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목소리만 입혀지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좀 보조적인 느낌이 들겠다 싶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보면 할리우드 배우들이 또 많이 더빙을 하잖아요. 이번에 정글북도 스칼렛 네. 요한슨이랑 몇몇 유명한 배우들이 정글북 더빙해서 사실 배우들이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버리면 또 성우만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리가 좀 좁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약간 각 나라의 그 문화를 다루는 방법의 차이도 좀 약간 있는 게 네. 그쪽 할리우드나 유럽 그쪽은 모든 연기의 기본은 음성 연기라고 생각을 하는 바탕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극을 하지 않는 이상 판토마임을 하지 않는 이상 어쨌거나 내 대사와 내 감정은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뭐 이런 독립작품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도 다 발성 훈련들을 다 거치고 캐스팅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마이크 앞에서만 연기를 해도 그게 다 꽂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이제 예쁘고 잘생기기만 해도 그냥 나오잖아요. 연기가 안 돼도 저 배우 주인공이지만 연기 논란 막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여지를 안 두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이제 일반 배우들이 그냥 더빙에 투입돼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 홍보성을 위해서 누가 그, 참여했다 네, 그분들의 연기력을 검증하지 않고 그렇죠. 어떤 연예인이 참여했으니 한번 봐라. 별로 끝나니까. 그냥 스타성에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좀 건방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품성은 그닥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성 정말 중요한데.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영화를 보거나 그러는 게 극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TV에서. 명화극장 뭐 KBS, MBC에서 토요일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토요명화 그렇죠 토요명화 네.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이제 문화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더빙으로 성우들의 더빙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뭐 양지훈 씨랄지 배한성 씨랄지 그런 분들이 독점적으로 남성 주인공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왔었고 지금 생각나는 게 또 외화 시리즈 중에 뭐 맥가이버랄지, 또 뭐 만화 영화 중에서는 가제트 그 캐릭터들의 그 더빙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 특히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빙을 안 하는 그쵸. 상황이죠. 자막으로 많이. 그렇죠. 자막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더빙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유명한 팝송 그.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아, 그렇죠. 그것처럼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 입지를 좁히게 해놓은 것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여기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루트가 아니면 외화를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었지만 맞아요. 이제는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귀라는 기관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서 먼저 들으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색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어릴 때 그 저 유명한 선배님 중에 강수진 선배님이라고 계셨는데 리나랑 가을이 그분이 원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목소리는 다 하셨어요. 온갖 미소년 소리는 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목소리를 그분 목소리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실제 목소리 듣고 확 깨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그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이뻐? 그랬죠.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원래 목소리를 먼저 들으시니까, 네. 저희의 목소리를 좀 자기적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왕왕. 그렇죠. 그러니까 반면에 또 엑스파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네. 멀더 역할 하신 분 이규화 선배님이신데, 네. 네. 멀더도 마찬가지로 저는 실제 그 배우 목소리도 듣고 굉장히 깼는데,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먼저 접하냐, 나중에 접하냐로 저희의 모든 역량이 다 평가받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렇겠네요.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진짜 평가도 많이 하게 됐죠, 요새는. 네. 성우라는 직업에 원래 다들 별로 뭐 관심이 없었다면 없었는데, 요새는 뭐가 나오면, 이번에 무슨 작품, 미드 무슨 작품, 누가 얼마나 더빙 잘했나 들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SBS 파면 들어본다던가. 게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게임 네. 캐릭터들. 네, 그래서 요새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성우들한테 관심이 또 많이 가고 얘네들 얼마나 잘했나 보자 이런 평가. 그게 진짜 양날의 검인 게 네, 저희의 검. 연기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편집장님이 보셨던 그 시대에는 네. 무작위로 나가면은 이게 단방향 통신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영화 한번 봤네로 끝났지만은 저 영화에서 저 목소리 별로였어라는 얘기를 누구도 다시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는 바로바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오랜만에 외화 더빙을 해가지고 TV에서 방영을 하니까 지금 목소리 누군 것 같은데 연기가 어떠고 저쩌고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신 신통이 아빠님의 성우에 대한 얘기를 더 듣기 전에 어쨌거나 성우시니까 저희가 좀 익숙할 만한 어떤 뭐 그런 있을까요 캐릭터가? 사실 예. 그 저는 애니메이션하고 그 게임 쪽에서 많이 있었어가지고요. 예. 성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예. 듣고 알면 이득이고. 예. 이게 저희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예. 딱 했는데 그게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싹 오면은. 이게 저는 막 어떻게 이 수습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아, 근데 저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그나마 이렇게 퍼져 있어갖고 20대, 30대, 40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명한테 걸릴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다는 게 티가 나지 않나요? 발음이 일단 네, 좋잖아요. 근데 지금 솔직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딱 들으시면은 저런 목소리가 성우해? 라는 느낌 되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세가 성우 쪽에도 좀 일반인 같은 예. 자연스러운 풀어져 네. 있는 거를 좀 많이 예, 저도 그거를 봤어요. 예. 추세였기 때문에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쪽 일환으로 좀 약간 얻어걸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많이 까시네요. 깔아야 됩니다. 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에 플로리님이 성우 눈팅러분을 한번 섭외를 했다길래 네. 혹시 그분이신가 했던 게 있어요. 그전에 글을 하나 탁에 올라온 글을 봤었는데 예. 어떤 삼촌분이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랑 내기를 했다가 조카가 져가지고 어떤 서약서를 울면서 쓰는 귀여운 모습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뭐 그게 내기가 뭐 탑블레이드 관련된 거였어요. 그 조카가 막 결국 그 내기에 져가지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그렇죠, 봤어요. 네. 진짜 귀여운 게 있는데 네. 거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아 내가 성우다 그 부분에 어떤 성 부분 했다 하니까 탑블레이드에서 나쁜 놈 끝판왕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거죠? 저도 그 보지는 못했는데 전형적인 네. 그렇게 차갑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예. 예. 일단 그 캐릭터로 먼저 한번 예. 예상했나 이거? 예. 아 예상했겠죠. 편하게 당연히. 말씀하시라고 부르셨고 네. 왜 이런 거를 이거 한번 또 지금. 들어줘야 또 이제 또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작품명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탑블레이드 출연했고요. 아 탑블레이드. 네. 그리고 그 요새 그 많은 학부모님들의 지갑을 강탈하고 있다는 터닝 메카드라고. 터닝 메카드 거기에도 나왔고요. 같이 안 보시나요? 아, 저희 애들은 이제 그런 만화를 졸업을 해갖고 이제는 같이 안 봐요. 제가 봤던 것들은 팽이 돌리는 거. 예, 그게 탑블레이드예요. 네, 탑블레이드 그쵸. 전에 또 뭐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 그 탑블레이드고 제가 탑플레이트. 아, 그래요? 예, 달라요. 아, 그렇군요. 탑블레이드는 일본 애들이 먼저 만들어준 거고 예. 탑플레이트는 저희가 먼저 제작한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게임은 또 그러면 어떤 걸로요? 게임은 그 최근에 한 거는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오, 요새 핫한 그 게임에. 예.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그거랑 네. 제가 조만간 할 거거든요. 조금 전에 했던 게 사이퍼즈라는 게임에서
하나 했었어요. 오버워치 한 제목 정도 혹시 불가능할까요? 그러게요. 오버워치. 완전 네, 핫하잖아요. 오늘 안 그래도 오버워치를 소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네. 핫할 것 같고 지금. 제가 했던 캐릭터가 루시오라는 캐릭터인데 그 브라질에서 DJ 막 본 것 같아요. 브라질에서 DJ를. 브라질. 요, 요! 내 음악에 볼륨 좀 높여줘, 요! 막 이런 식으로. 오! 아, 오! DJ. 짠다. 예, 그런 애였어요. 래퍼야, DJ야. 네. 어, 소름 꽉. 그런. 아, 딱 익숙한 그 뭔가 느낌이 있네요. 네. 어, 그러면 이번에 오버워치도 그 지금 인기가 엄청 높은데 네. 한글판 돼서 들어왔나요? 들어온 걸 저희가 한글판으로 더빙을 했죠. 네. 그 블리자드라고 그 회사가 원래 스타크래프트 갖고 되게 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한국 시장이 되게 호의적이에요. 어, 네. 그 알죠? 스타크래프트 2가 발매됐을 때 예. 그때 그 행사장에서 한국 그 더빙된 걸 처음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그 마린이 옆에 막 현역 이렇게 뜨고 한글로 그러니까 이 미친 오타쿠들이 막 겁나 좋아하고 아저씨들이 현역 뜨면서 막 자, 뭐 시작해 볼까? 뭐 이건가? 뭐라고 그랬죠? 하여튼, 예. 예,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진짜 다들 난리 났었죠. 한국 네, 열광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 처음에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소환사역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여자 목소리. 그걸 이제 롤드컵이나 아니면 롤챔스라는 그 경기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섭외를 하셔가지고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완전 열광하죠.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점이 왠지 중요한데. 그렇죠. 예, 좀 그래도 그래서 저도 루시우 제가 한 것도 처음에 좀 욕 좀 먹었죠.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과 매치가.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아. 근데 이제 저희도 연기를 하는 입장이고 또 네.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외화든 작품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그쵸. 탑재하고 있어요. 네, 그러겠죠. 그들의 정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서가 있는 그쵸. 건데 네. 그러다 보면은 소리톤도 달라질 수가 있고 말투 네.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이제 먼저 접하신 분들은 원판과 다르구나. 틀렸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겠네요.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네. 그것도 이제 저희의 숙제죠. 다 풀어가야 돼요. 네. 혹시 세븐나이츠 라는 게임은 혹시 안 나오셨나요? 그거는 오디션에서 잘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자주 하는 게임이라 그걸 그 게임은 저도 좀 익숙해갖고 혹시 거기에서도 나온 목소리였어요? 아마 괴물 한두 마리는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필터링 같은 거 막 걸어갖고 네. 이렇게 들어서 아, 그리고 실제 목소리하고는 다를 수 있겠네요. 이펙트를 입혀서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작품도 혹시 기억나실 만한 게 글쎄요. 저희 그 너무 네. 많아서 사실 저는 싼 성우라 아 그러세요? 강의담이에요. 그래갖고 가격 밝히고 딴지가 좋아하는 성우 잘됐네요. 그러면 저희 광고 녹음하는 게 있거든요. 아, 예. 뭐 불러주시면 예. 예. 열릴마당 거기서 네. 오디션이라 생각하시고 네. 아니 그거 아시다시피 우리 그 아로니아진 평산네이처 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이 지금 전설로 남아있잖아요. 그 아로니아진 그분이 정원석 성우님이라고 네. 네. 알아요. 저도 아, 잘 아세요? 선배님이고 그리고 저기 여자 성우분도 전 해리 씨라고 예, 예. 그분도 해리 성우님도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해리 씨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좀 깰 수 없냐? 안 된다. 아 우리 거다. 그러지 마. 아 그럴 것 같아요. 그, 미안하다. 예. 끝났죠 이제. 예. 예. 성우는 이렇게 예. 팀들을 단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도 된다. 있고요. 이제 개인 타이틀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시군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게임에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게임 캐릭터 대사 또 추가된다던가 이런 경우에 또 똑같이 예, 불려가죠. 그래서 이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하면 계속 해줘야 되니까 계속 건물 하나 새로 서고 돌 하나 돌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무슨 어디 앞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불려가서 이제 아, 그 수입 면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거 잡히면 대박이죠.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 나레이션이나 멘트 같은 거는 중저음에 넉넉하게 남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원하시는데 네. 전 좀 이렇게 째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많이 하는 편이라 촌삭거리는 캐릭터로 막 그런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쌈마이라고 하는 아, 아 그래요? 예, 일본어인데 네. 그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돈 되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가성비 떨어지는 성우죠. 저는. 아까 플로레님이랑 잠깐 나눈 말인데 예. 그 영화 우리 예고편 매번 영화 새로운 영화만 뜨잖아요. 예. 5월 개봉합니다 아, 이런 거 예.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성우 한 명 데려다가 그거 주로 하시는 성우 데려다가 예. 5월 개봉합니다 뭐 6월 개봉합니다 이런식으로 한 번에 녹음해가지고 그 나중에 쓰게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성우가 섭섭해야죠. 그렇죠. 예,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약간 좀 깊이 들어가자면 광고 녹음 같은 게 돈이 좀 많이 되는 게 그러겠죠. 예를 들어 어떤 선배님이 뭐 삼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삼성 광고에 다 쓰이면 한번 녹음해놓고 그걸 다 받아요. 아~ 그 광고 수만큼 다 마치 저작권 받네요. 아~ 네. 똑같이.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최근 8년 동안은 그게 안 지켜져요. 아~ 정권 바뀐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인식이 예. 대기업 친화적인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치. 비용 절감을 거기서 하는구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형의 가치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저희 같은 직업군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세금 되게 많이 때려 매기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시는 분 통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완전 투명하게 지금 현역 법대로 다 세금을 내면은 100만 원 벌면 한 40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나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많이 내는 그러니까 눈에 스웨덴이야? 보이는 게 없으니까 스웨덴처럼 거두만큼 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제. 자 그러면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도 뭐 성우에 대한 직업에 예전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큼 아마 다른 분들도 정말요?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내가 성우로서 어떤 그 자질이 있냐 그거는 떠나서 네. 성우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럽다라는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저게 있는데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우가 되는지. 아, 네.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 네. 일단 저희는 그 공채 제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몇 개 방송국이 있습니다. KBS, MBC, 네. 그리고 투니버스, 대원, 대교, EBS. 이렇게 여섯 개 방송사는 각 방송사마다 성우 극회가 있어요. 아, 극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공채로 성우를 뽑아서 방송사별로 2년 혹은 3년 정도 전속 성우 기간을 거쳐요. 네. 그 개그맨들도 무슨 일기 이기 이렇게 그쵸, 나누는 그쵸,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전속 성우를 끝내고 나면 예. 한국 성우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투니버스라는 곳 출신인데. 예. 그야말로 애니메이션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MBC 성우 극회는 현재는 지금 공채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랑 KBS랑 EBS 대원 네. 최근에 대교도 간만에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전속 성우들이 들어와서 그 친구들이 나가면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전속 성우 시절에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전속 성우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프리랜서가 되면은 안녕하세요 성우 누구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네.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네. 이게 다르고요. 아, 요 그 돈을 좀 다르게 측정을 하고 있고요. 아, 어느 어디 소속이냐에 따라서 방송사별로 금액이 다른 게 아니라 네. 전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 전속이 아닌 성우가 더 그쵸? 높다는? 그러니까 단가는 그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속 성우들은 원칙상 그 방송국 소속의 일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전속이니까. 아, 그럼 그 단가가 낮아도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낮아도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네. 그 방송사의 내규에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자기 본인들이 스스로 가격을 매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네. 자유계약을 할수 있다는 그렇죠. 뭐 말씀 FA가 가능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전속된 기간 동안에는 예. 방송국한테 뭔가 월급을 받는 건가요? 예 고정된 월급을 받는 시스템의 방송사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녹음하는 것만큼 주는 데도 있고요 그것도 약간씩 좀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요즘에 학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굉장히 많아졌죠. 예. 네, 실제로 저희 직원들 중에도 뭐 성우 학원을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아, 예. 네.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되고요. 네. 남자는 군필자 이상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원칙상 이제 그 학교를 재학 중이면 이제 안 되고요. 아, 학생이면 안 돼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교 졸업하자마자 입사시험 돼서 바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뭐 이렇게 유명한 야구선수처럼 그런 분들도 계세요. 대학교에 아직 성우과 이런 건 없나요? 있다고 얘긴 들었는데 아직 그쪽에... 새로 생긴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학원 경력, 그러니까 준비기간? 성우로 공식 예. 데뷔하기 전에 준비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꿈을 품은 건 한 7년 정도 품었고요. 예. 실제로 다닌 건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전문 학원을 그럼 6개월 정도 다니신 건가요? 예. 아 그래요? 전문 학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나요? 기초적인 발성이나 혹은 뭐 이제 낭독하는 법, 무슨 뭐 장단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랑 비슷한 교육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베이스는 비슷한데 아나운서들은 전달이 목적이지만 저희는 감정 전달이 목적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과 네. 네. 감정 전달. 연기가 그렇죠. 조금. 연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있죠. 네. 그 발성이라는 게 소리를 뭐 배에서 나게 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네. 약간 올드한. 그러니까 사실 그게 베이스긴 해요. 복식호흡하고 네. 막 이런 게 함께 한데. 올드한. 요새 그 잘 나가는 저희 선배님 한 분 말씀을 빌자면은 네. 요새는 이제 흉식호흡의 시대다. 흉식이요?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그냥 저희처럼 이게 그냥 얘기할 땐 다 흉식호흡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성악가 분들이나 아니면 오페라 하시는 분들이나 네. 네. 지금 밖에서 떠드시는 분들이나 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하시는 네. 건데 심해졌어. 네. 네. 오늘따라 이렇게 심하지. 네. 복식호흡을 하다 보면은 네. 목이 안 가고 전달이 잘 되고 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 자연스럽진 않죠. 반면 이제 흉식호흡으로 편하게 얘기하면은 약간 전달의 미비성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네. 더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이런 연기 가능한. 그러니까 사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복식호흡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이놈 막 호통치고, 예, 저 호통치고 막 그럴 때 그런 네 이놈 이런 거를 일요일이나 이런 걸 흉식으로 했다가는 두세 번 하면 바로 못 갑니다. 아. 그분들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 네. 사극하시는 거고요. 거의 노래를 하듯이 그러면 발성을 하시는 거겠네요. 뭐 기본 맥락은 비슷해요.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그런 거 계시긴 왜네? 하지만 많이 아, 계시긴 하지만. 또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예. 무슨 막 네. 겨울왕국이니 그런 거 보면. 아, 예. 저 친한 선배님인데 그분은 정말 원래 노래를 하신 분이에요. 성악과 출신이신.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네. 원래 할 줄 아시는 분이 이제 성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노래가 와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음반 바로 내고 아, 예.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노래를 못 하시는구나. 예, 저는 저도 어줍지 않게 한두 장 내봤는데 아. 다 이렇게 기계로 만진 거 있잖아요. 혹시는 아. 네. 이런 걸 가지고요. 발음 연습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요새 그런 게 네. 어떻게 체계가 갖춰져 있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발음이 안 좋은 성우 중에 한 명이고요. 아, 그래요? 네, 꽤 좋으신데. 예. 그제 시옷 발음도 좀 세고요. 네. 혀도 좀 짧습니다. 저는. 아, 네. 약간 네. 그런 편이고. 네. 그러니까 다 개개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봤을 때. 혀가 짧으면은 막 혀 막 뽑는 연습 같은 건 안 하나요? 저도 예 신인 때 많이 해봤는데. 네. 그 안 되더라고요. 뭐 물고 발음을 한다 뭐 그러는 것도 얼핏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식초 먹으면 유연해진다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검증되지 않은 아. 그런 방식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개개인의 노하우가 있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발음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거 연습을 하려면 예. 그런 게 좀 되게 민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특히 성우 같은 경우에는 예. 목소리와 말 뉘앙스로 전달하다 보니까 대체로는 그 좀 약간 오바로 전달하는 경향들이 좀 있을 것 예, 같거든요. 가능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연기리 같은 것들을 하려면 그런 거는 이제 한마디로 정줄 놓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 대체로 네. 성우 선배님들이 동안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미쳐갖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좋게 표현하면 미칠 것 같은데 네, 네.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하시면은 아~ 계속 이제 아~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아~ 아역을 자꾸 연기하게 되고 이렇게 네. 되다 보니까 네. 그게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정신세계를 몰입하시다 그 보면 마치 네. 유치원 선생님처럼 맞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중에 되게 노안이신 분들이 이런 분은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신통이 아빠님도 왠지 아역 목소리를 많이 하셨을 것만 같은 네. 느낌이 있는데 아, 참고로 아역은요 네. 변성기 이전의 역할의 아역은 무조건 다 여자 갑니다. 아, 여성분이 네. 네. 남자는 네. 변성기 넘어가면 그 말씀하신 짱구 성우도 네. 굉장히 오래되신 네. 아,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예, 여자분이세요. 네. 네. 옛날에 그 방화 시절에 네. 엄마 찾아 산말리 했던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 아, 엄마, 그렇군요. 엄마는 왜 날 버린 거야? 막 그 하신 거죠. 아, 그래요. 그분이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신기한 게 나이가 들어도 목소리가 의외로 안 변한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 엄마가 통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화기 너머로. 근데 목소리가 여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와, 삼촌 목소리 안 변하셨다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막 머리가 너무 세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먹고 어, 삼촌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이런 돌 찍고 네, 근데 네. 이제 목소리는 여전하시니까 그런 말 했더니 옆에서 이제 어른들이 아, 목소리는 원래 안 변하는 거야 잘 뭐 이러더라고. 목소리 가면 진짜 늙은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목소리 같은 것도 막 되고 그러실 거잖아요. 이제 저도 가끔은 하죠. 네, 노인 목소리 같은 거 예. 또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재미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 바라보시 아니 사실 제가 재밌자는 게 아니라 네, 그, 듣는 사람 네, 재밌 듣는 분들이 이제 어쨌거나 그 현직 성우시다 보니까 그런 개인기를 좀 많이 기대하실 것 같아 갖고 네 그럼 이제 저 얘기도 좀 해보죠. 성우
어떤 뭐 수입 생활 가능한 지금 여건이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성우인데. 아 그러세요? 예. 네. 제 그 한기수 후배 입사하자마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같이 갔던 이제. 아, 그런데 네. 아, 내가 알려줄게. 네, 낙하채고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하여튼 네. 아직까지 저희 가게는 좀 성우만으로는 유지가 되는. 괜찮은 거네요 그러면. 괜찮진 네.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이거 말고 배운 도둑질이 없어가지고. 그럼 맞벌이인데 그걸 다 성우로 연기나 예,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성우분 중에 다른 직업을 갖고 성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면서요? 예, 많이 하시는 장광 선배님이라고 계신데 아, 예, 예. 영화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분 원래 되게 관록 있는 저희 쪽에서도 되게 인정 예.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예. 그쪽으로 진출을 이제 성공하신 거고요. 그럼 뭐 수입이 적어서 투잡을 뛰는 건 아니겠죠? 아, 아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역량이 넘치셔서 이제 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것 같으면은. 네. 이쪽 바닥을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예 방송계통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고요. 정말 버티질 못하는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뭐 낮에 녹음하고 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타고나서 한다는 거 이런 타고나서 거. 하시는 분들은 왜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노력하는 사람은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뭐 타고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있어. 네. 노력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 모두 타고난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아. 그 목소리가 너무 멋있다든지 네. 아니면 정말 기깔나게 연기를 너무 잘한다든지 네. 발음이 정말 너무 좋다든지 이런 분들을 뛰어넘기는 쉽지 않아요. 저기 아까 뭐 어려운 생활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 MBC에서 출발 비디오 여행 네. 보면은 뭐뭐 했던 것들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계세요. 이철용 선배님이라고. 아유, 저희 그분 잘 알죠. 예. 네. 그 선배님 저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은 십몇 년이 될 때까지도 되게 어려우셨던 걸로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급상승하셔가지고 이제 네. 지금은 누구도 부럽지 않은 정도의 수입을 자랑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연예인과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좋게 봐주시면 연예인이고요. 이게 비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성우 계통이 사실 이게 구조상으로 보면은 방송계에서 최종 을이에요. 최종 을. 저희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어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연출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자 혹은 이만큼 녹음 다 해놨는데 엎어 다시 다 다시 하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저희 쪽을 벗어나신 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들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보네요. 왕왕 계시죠. 왕왕 조금씩 계시고요. 아니 뭐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그러니까 연기자처럼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목소리를 그쵸, 대신하다 예. 보니까 뭔가 좀 지분이 좀 적을 끈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좀 없다라고 판단이 듣는 거죠.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으로 굳이 바꿔도 뭐 너 아니어도 되잖아.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숙제죠. 저희가 풀어 나가야 돼요. 얼마나 자기 또 뭐 가치를 높이느냐 예. 뭐 이런 것도. 그런 갈증도 좀 있지 않나요? 원래부터 성우로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연기를 뭔가 좀 생각을 하시다가? 저는 네. 그 연기 경험은 없었어요. 그전 네. 다른 연기 경험은. 그냥 이렇게 좀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험 된 것도 그렇고. 네. 그 연기 경험이 기존에 다른 데 계셨던 분들이 오시면 정말 탄탄한 연기를 보이신 경우 되게 많이 계시고요. 네. 반대로 일반 무대나 혹은 드라마 이런 연기랑 좀 약간 방식이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셔갖고 아, 난 다시 그냥 불안관이나 무대로 갈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광고 녹음 때문에 이제 그 성우분들을 여러 분하고 좀 같이 작업을 해봤었는데 연극을 하시다가 온 성우분도 계셨었고 그냥 처음부터 성우를 하셨던 분들이 네.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런 면이 좀 있죠. 농담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 봐요. 그렇죠. 농담자 같은 경우가 완전 드라마였었기 때문에 네. 그때 거의 한 8분 정도의 성우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작품을 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성우분들은 이제 네. 의리, 최종 의리기 때문에 속으로는 아, 저 재미없다. 내가 나라면 막 이런 재미없는 걸 어떻게 살리지? 네. 뭐 다 저희 역량이죠. 뭐. 그때 또 그 정은석 성우도 있었고 해리 성우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재미없으면 우리 탓하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좀 그만해 좀. 진짜 탓하신 것 같은데. 너무 놀린데. 농담자가 참 안타까운 작품인 것 같아요. 저주받은 작품이라고 할까? 아, 당분간 네. 놀리면 안 되겠어요. 아이고.
애를 그럼 지금 키우면서 예. 그냥 쉽게 예상되는 그림이 예. 왜 이렇게 성우 분이시라면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할 때 여러 캐릭터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정말 실감나게 읽어줄 것 같다. 맞아. 실제 그렇나요? 저희 애가 아직 지금 8개월밖에 안 돼갖고.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렇게 들려주면 애가 귀가 높아져가지고 그쵸. 나중에 어디 가서 뭐지? 막 이랬어요. 엄마도 성우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스펙타클한 뭔가 그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촌이나 이모가 성우라서 간만에 와서 해주면 신나잖아요. 네. 근데 늘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감흥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예. 나중에 이런 일 있지 않을까요? 그 애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유치원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한번 와서 구연동 와 좀 해달라. 네. 뭐 가서 해야죠. 뭐 그럴 때는. 날도 있겠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도 이제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내가, 남자친구가? 아, 내가 이런 좋은 목소리 목소리인데 뭐. 아, 그렇죠. 플로레님 목소리. 아, 내가 이런 네. 목소리를 들려줘도 너는 네, 아무 느낌이 없니? 그 되게 상처받아요. 네, 부끄러울 수 있겠네. 서글프다. 애가 당연한 줄 알면 안 될 텐데. 예, 그리고 성우 관련해서 이렇게 뭐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아, 예.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냐 뭐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시작할 수 있냐 혹시? 그렇죠. 아, 네. 아, 입사할 수 있느냐라는. 그렇죠. 나이가 좀 그렇죠. 40대인데 네. 내가 성우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 많이. 그러니까 현행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나이 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과연 뽑아 주실지는 이제 뽑는 분들의 이제 의중이니까 저는. 그럴 예. 것 같아요. 가장 후배로 뽑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전속 성우라고 치면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을 막내처럼 또 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중학생 자녀를 둔 네. 학부형 여자분께서 되신 적이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예. 오.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게 많다더라고요. 장수생요? 네. 예. 아 예, 많이들 있죠. 네. 예.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끝내는 이제 입사 못 하시고 다른 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입사를 못 한다는 걸 아까 말했던 그 방송국들 입사를 못 한다는 건 앞으로도 그냥 아마추어일 뿐인가요? 그러면 입사를 못 한다는 건? 사실 근데 이건 전적으로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성우들의 네. 대표 아. 의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니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나오지 않으면 가수가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아, 아주 옛날에. 네. 누구나 음성 연기를 잘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우가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많은 저희 쪽 이제 그 한국 성우협회 그 협회 선배님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좀 약간 엄중하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예, 괜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데서 그쵸?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사실 예,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아, 그럼요. 예, 다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죠. 예. 개인적인 얘기해서 말씀인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예. 예. 좀.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거 학계에 찍었죠? 네, 학계에 올라왔었던 거고. 모니터링. 네, 이거를 다 읽어드리기엔 분량이 너무 많고, 그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왜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표를 얻는지 아세요? 하고 이렇게, 네. 네, 그 글에 보니까, 일단 전제가, 대한민국의 한, 대략 한 100여 년의 근대사가 굉장히 비극적이었다라는 거. 그렇죠. 근본이 없었다라는 거. 예, 네, 계속 뭐, 일제시대, 그리고 나서는 뭐, 미군정시대, 그리고 나서 독재 시대, 그야말로 뭐 혼란의 시기, 대혼란의 시기를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칙도 없고 근본도 없고 그래갖고 첫 번째 특징이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강자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예, 그렇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강자 옳은 게 뭔지가 내 목숨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옳은 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옳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강하냐. 실제로 그랬죠. 특히 뭐 남북전쟁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 어디를 지지하냐. 사실 그건 옳고 그런 것도 상관없죠. 그렇죠. 김일성 만세할래 이승만 만세할래 단순히 그거 물어보고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강자가 옳다도 아닐 거예요. 강자한테 붙어야만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아마 그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성격이 급하다. 네, 성격이 급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누구나 주셨고.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는 이것도 맨 처음 전제에 이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원래부터 성격이 급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근본이 없다 보니까 뭐가 옳은 건지 모르는 대혼란의 역사를 가졌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한 거죠. 뭐가 날 보호해 줄 건지, 뭐 보장해 줄 건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확인하고 예상하고 그런 경향이 더 큰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성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 그 네. 부분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업이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진득하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국민성이 아니다 보니까 네. 비주얼적으로 뭐가 빵빵 터져야만 관심이 가지 네. 가만히 남의 얘기를 듣지를 못하면 이제 저희의 연기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도태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는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행위일 텐데 강약은 굳이 듣지 않아도 딱 표가 나잖아요. 그쵸. 눈으로만 봐도 딱 표가 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작게는 뭐 차가 뭐냐 사는 집이 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테고 그 밖에 또 중요한 건 저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르느냐 그것만 봐도 강자 약자가 이제 나눠질 테니까 그쵸. 들을 줄을 모른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남의 말을 들을 텐데 그쵸? 여유가 없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이 경청이라는 거에서 그 저도 또 자주 얘기하는 소재이긴 한데 이게 사람 말을 열심히 듣는다고 하는 건 이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강자의 말만 열심히 듣는다. 강자의 말만 경청한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열심히 이해를 해보고 얘가 어떤 면에서 옳은지 혹은 어떤 면에서 틀렸는지 그걸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제 경청인 건데 보통 그렇지 않고 경청이 일종의 굴욕적 자세인 것처럼 나보다 강하거나 윗사람이거나 뭐 부모님, 선생님, 선배 혹은 직장 상사 그런 사람들의 말만 경청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태도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애들 얘기를 안 듣죠. 애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는 특히 저는 그거 추천해 드려요. 이제 독서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독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 애가 하는 말을 부모가 열심히 들어주면 그 애가 경청을 배울 거거든요. 아, 다른 사람 말을 이렇게 열심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경청을 할 줄 아는 애들이 이제 독서를 잘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 독서라는 것 자체가 정말 경청의 최고봉이거든요. 아주 일방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 생각을 이해하는 거다 보니까. 아, 또 이래. 오늘의 콘텐츠 완성됐어요. 네, 오늘은 다 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더 이상 안 쓸게요. 네. 아, 네. 이래서 엔딩을 안 합니다. 그런데 네. 아. 신통이 아빠님이 네. 그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을까? 그 이유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강자가 무조건 옳다.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또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른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던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생활이 궁핍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시려 일생을 바쳐오셨다면 현재 우리 세대는 의식이 궁핍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좀 더 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세대부터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세대들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세대를 이해하는 방법, 남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노인들이 빨리 다 죽어야 해. 숙골들은 말이 안 통해. 그런 자세를 반복한다고 뭔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권력자들이 원하는 자세입니다. 라고. 이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애들 말을 안 듣느냐. 새누리당 찍고 그러느냐. 이제 그 주요된 이유가 내가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거에 그 삶 역사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갖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자기는 어쨌거나 박정희와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나쁜 놈이 되는 순간 자기의 삶도 오염되는 듯한 자기의 삶도 부정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박정희가 옳으냐 그러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삶을 자기의 역사를 존중해달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어쩌면 더 악다구니처럼 니네가 그러는데 내가 왜 니들을 존중해야 돼 라는 식의 그런 막 대결구도처럼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의미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성우 얘기하다가 얘기하려니까 좀 약간 어색하다. 괜히 분량을 뭔가 쥐어짜는 듯한. 쓰신 글 중에 학계를 간. 네. 보통 그런 글들을 학계로 많이 보내셔가지고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경청을 안 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애들 말을 안 듣고 권력자의 말들은
사람들이 더 잘 듣고 뭐 네. 이 중에서 이제 목소리가 좋고 또박또박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이러면 당연히 설득력 있게 잘 들리는 거기에는 강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더 교육받은 사람이 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멋진 목소리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당연히 잘 듣기 마련이니까 사실은 누구가 내 말을 잘 듣게 만들고 싶으면 그 노력도 그러니까 보이는 들리는 게 그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먼저 듣는 연습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들어줘야 상대방도 들어주는 경향이 또 있고요. 이것도 아까 그 역사적 맥락과도 다 있다고 보는데 경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경청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청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경청 자체가 일종의 애티튜드가 돼버려갖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는 경청하는 꼴을 취하죠. 경청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그냥 예의를 갖춘다라는 정도로 근데 경청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 들어요 저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화술 혹은 네. 뭐 미사역구 언변.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을 아무 조건 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평균 14초래요. 그러니까 14초를 넘어가면 네. 그 사람 말 집중할 수가 없대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모두들 젊은이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네 말을 잘 들을 수 있게끔 네 위치를 높여 네 화술을 좋게 만들어 네 목소리를 훈련을 시켜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네.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꽂히게 하는 법만 알려줄 뿐 상대방 말을 듣는 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제압하려고만 하죠. 네. 사람들 서로 계속 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맞아요. 점점 더 심화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르신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2년 전에 작곡하셨는데, 네. 월남전 다녀오셨고요. 아. 그리고 그 박통 시대에 네. 노조 위원장을 하신 분이에요. 아, 그러세요? 오. 그 시대에 노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불경했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거기서 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고, 네. 말년에 직장에서 은퇴하실 때에도, 부당해고에 항거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승소하셔서 이제 배상금 받으신 걸로 시골에 내려가셔서 이제 여생을 보내시다가 작곡하셨는데 그랬던 분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 간첩 다 잡아주고 다 할 거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변모를 보면서 네.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왜 마지막에 이렇게 되실까? 그리고 반대로 또 저희 또 아는 어르신도 최근, 그니까, 바로 직전까지도 안철수란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가 막 나더니, 네. 만약에 새누리당과 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뽑아줘야지 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분들이 변모하게 된 게, 네. 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누구한테 뒷돈 받으셨겠습니까? 그냥, 말씀하신 그 맥락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부정당하기 싫은 것이고, 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번 비벼보고 개겨봤는데, 편하게 호의호식한 애들 따로 있더라. 너네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머리 숙이고 살아. 그런 말씀으로 비춰갖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 다 어떻게든 매겨 살린다고 자기 꿈 다 포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들이 평생을 얻어서 배운 교훈이란 게 겨우 그거밖에 안 된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제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제 과제가 편집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얘기 좀 듣는 거. 네. 그거가 먼저 우리 세대가 돼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 얘기 근데 되게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마지막에 박근혜를 예. 지지하셨다라는 말씀이. 네. 저런 말씀도 지금 발성도 좋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더 잘 들리는 거 있죠. 역시 이런 거 같아. 아, 참. 네. 네. 끝으로 이제 아마 저희 게시판 방송에 네. 처음 나오신 눈팅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지 뭐 활동을 맞아요. 많이 하진 않으시고 예. 주로 눈팅을 주로 하시는. 예. 예. 그러면은 뭐 핫기 같은 거는 다 챙겨 보시고 그러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눈팅러를 가장한
학계 갈망러. 그래서 누구나 갈망하는. 딴 애는 학계 올라가기 썼는데 입이 한번 지워버려요. 속상해.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아 얘는 기록이 없으니까 눈팅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기 쉬운데 소심해가지고 학계를 못 가면 지워버리는. 이거는 왠지 학계 갈 것 같았는데 아무도 안 읽어주네. 에이씨 이렇게 지워버려. 너무 마음 아프다. 예. 아, 누군가는 관심 받고 싶어서. 예. 아, 그랬군요. 예, 네, 그런 거였습니다. 아, 그럼 지금 지우신 분량이 그럼 꽤 되는 건가요? 상당할 것 같네요. 아, 남아있는 기록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모르는 네. 반전이네. 아, 네. 이런 눈팅러, 아, 편집장님이 최근에 눈팅러를 이렇게 섭외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역시. 네. 네. 그렇죠, 역시. 학계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일단 그 네. 필력 좋으신 분들의 실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댓글의 우수성을 또 댓글, 다양한 의견들이 네. 올라오니까 그 다양한 의견도 그렇지만은 짧게 빵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센스 같은 것도 참 즐길 때가 있고요. 네. 반면 본문보다 댓글이 훨씬 더 정보가 풍부할 때가 간혹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거는 본문 내용은 별론데 댓글 때문에 스크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학계의 묘미가 아닐까. 댓글 바라면서 올리신 글 하나가 조회수는 거의 만 가까이 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아, 학계는 예. 갔었나? 추천이 두 개밖에 없어서 안 갔을 수도 있겠는데요. 조회수가 그 정도면 갔을 텐데. 만이면 갔을 거예요. 네. 네. 공중파에서 외화 반영을 아. 해서 설문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성우라는 건 예전에 밝혔지만 뭐 이 글만 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더빙해야 한다, 더빙은 어색하다 이 설문을 하셨는데 성우인지 아셨나? 사람들이 대부분 더빙이 좋다는 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래요. 저는 그게 이제 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중성이 있지 않나. 네. 다 뻥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뻥이잖아 이게 아니라 네. 실제로 평소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근데 막상 딱 던져놓고 보면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뭐 공중파 더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이제 네.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실 때는 필터링이 없지만은 타이핑을 하실 때는 약간의 생각의 텀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좀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그래서 또 많이 나온 게 아닌가. 다들 더빙이 제 맛 아니냐. 근데 그걸 계기로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맞아 맞아 하면서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노인네들만 그 더빙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것도 좀 아쉬운 게 물론 직업에 편승되어서 나온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한국말이 얼마나 멋있고 좋은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프랑스, 미국 이렇게 콘텐츠로 많이 돈 버는 나라들을 보면은 네. 법제화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해외, 모든 다른 언어 콘텐츠는 다 자국으로 더빙을 해야지만 아. 전파를 태울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지금 혈안인데. 네. 그러게. 오죽하면 네. 남미 어떤 나라는 네. 세계사 시간에 우리나라를 영어가 주 언어고 아, 필리핀처럼 네. 네. 그런 나라로 알고 있다는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 그렇지 않아도 이런 글도 써주셨어요. 우리말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라는 글도 써주셨는데 네. 요새 카페나 편의점 가면은 포장하시는 거세요? 영수증 아. 필요하신 거세요? 뭐 아메리카노세요? 뭐 이 제품보다 더 나은 모델도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 그 이야기가 한번 화제가 됐을 때 요새 알바들 그 시급이 그 아메리카노 한 잔보다도 못해서 그렇다고 아메리카노가 더 높은 거라고 그쵸? 이런 네. 농담도 있었는데 해 거슬리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높이는 막 그런 것들 그런 거 신경 쓰이시나 봐요 역시. 근데 그것보다도 이것도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조금 저는 행동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논란됐던 그 짜장면 자장면도 네. 그렇고 네. 그 했습니다, 했읍니다. 원래 저희 네. 어릴 때는 했읍니다로 썼었죠. 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들이 그 순간순간 권력에 의해서 분위기를 타서 자기가 알아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을 개도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필요하지만 네. 멀쩡히 잘 쓰이고 있는 말을 네. 권력자나 혹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선 일부러 바꾼 경향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나 누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나운서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는 아,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논란됐던 게 연음화 네. 현상인데 네. 옛날에는 그냥 처가댁, 가다카, 네. 뭐, 만화가게 했었는데 일부 지역 분들이 그거를 된발음 발음 하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그쵸. 그쪽에 어떻게 뭐 하여튼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네. 만화가게라고 써야 된다. 네. 처갓댁이다. 처갓댁.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된소리는 받침이 없으면 쓰면 안 되고 모든 다 연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인 예가 효과. 그렇죠. 효과. 불법.
근데 저도 편집장님처럼 그 좀 꼰대 짓을 하자면 과거 세종대왕께서는 네. 우리 말에 자연스러운 된소리를 네. 처음부터 인정을 하셨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실 때부터 네. 효과가 맞고 불법이 맞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그 된소리 발음을 통해서 감정과 내용이 더 정확히 전달되는 게 우리말의 특징인데 네. 그걸 이 억지로 다 효과 불법 이렇게 자장면 뭐 예.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아, 그래요? 내가 그 어느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폐쇄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그 친구들한테 있대요. 국립국어연구원이. 아. 그러니까 뭐 하는 데냐. 공공기관 자체가 밥줄이 끊길까 봐. 그렇죠. 예산이 네. 쓰이는 예산이 없으면은 아. 존재의 가치를 의구심을 들게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럴 수 있죠. 모르겠지만, 네, 그럴 수 있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표준을 잡아주시는 분들부터도 흔들리고 계시니까 네. 점점 이렇게 오염되고 있지 않는가. 주대가 없는. 네. 아, 왠지 효과라고 해야 이렇게 좀 더 교양 있는 사람 같은데 지금은 그게 다 병신 같던데. 효과 효과. 아 병신 같은데 듣는데 그게 네. 거슬리지 않나요?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그렇죠. 어.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발음을 듣고 있는 느낌? 그렇죠. 아나운서 뭐 코스프레하는 거 같고 네. 뭐 효과 있다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누군가의 그 힘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조금 반영된. 음모론 입장에서는 예, 음모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눈팅러로서. 예. 요즘 뭐 혹시 게시판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뭔가 좀 거슬리는 점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나요? 서버가 왜 이렇게 자꾸 다운? 아 서버요? 네, 그 얘기 넘어가죠. 그 얘기 넘어가죠. 저희도 저기 목 네. 커뮤니티처럼 네. 국정원하고 연결되면 안 되나요? 아, 빵빵하니? 네. 그러게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음모론입니다. 네. 모르겠다. 가끔 트래픽은 도와줘요. 그래요? 네, 디도스, 아, 디도스 뭐 이제 그런 걸로 트래픽은 도와주는데 네. 아, 이제 서버가 지금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아마 한 6, 7월쯤에 아마 7월쯤 될 것 같아요. 7월쯤에 예. 서버의 구조가 완전 바뀌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아마 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쪽 서버 관리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해외에 있는 서버, 일본에 있는 서버를 쓰다 보니까 아. 그게 뭐 보안 문제도 있고 그 당시에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그걸 쓰고 있었는데 아, 건너갔다 오시는구나. 그렇죠. 예. 아.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소통도 좀 어렵대요. 네, 국내에 이제 서버를 좀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걸 이용하면은 아마 좀 빨라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 단체들한테 테러 당하지 않을까요? 국내에다 두시면. 아, 그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그 낙고문수 예.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딴지일보는 뭐 회원 뭐 실명제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은데요. 국내 서버를 둬도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었고 침묵질 같은 것 때문에 뭐. 꼴보기 싫다거나 뭐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네. 침묵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긴 해요. 본인은요? 본인은 저는 그 게을러 갖고 잘 못 껴요. 아, 아 예. 그러니까 침묵질도 맞아, 제가 봤을 때 부지런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저는 게을러 탓을 못 하고요. 예. 그 학교에서도 자기네끼리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너네끼리만 놀고 나 안 껴줘서 나 삐졌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또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이제 많은 커뮤니티가 망하는 원인인 침묵질 때문에 망해갖고 내가 이 커뮤니티를 더 이용하지 못하면 그게 속상하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도 그것도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침묵질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네. 침묵질을 시기 질투하니까 망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은 편안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메모? 네. 그 제끼수가 있잖아요. 메모나 차단.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본인이 보기 싫은 거 안 보시면 되는데 네. 왜 여기 학계에 여섯 줄 연속으로 침묵질이 들어가 있지? 이건 불만이야.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어쩌면 역사를 부정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네, 침묵질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나름의 역사가 있고 컨텐츠가 예. 있는데 그걸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버리시면 확고하고 네. 댓글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시면 방송 후기 어떨까. 물론 이면도 있는 게 이렇게 네.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틀렸다. 왜? 공원에 돗자리를 3분의 2를 깔아놓고서는 니네끼리 놀고 있으면 되냐. 네. 이런,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원을 넓혀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용 인원이 부족한 공원입니다. 네. 이 공원 더 넓혀야 맞아요.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클럽 가서 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그런 의견 네.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침묵
덕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 사실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왔었거든요. 침묵을 왜 그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만화 같은 거에 보면 침묵질이라는 게 그 말은 이제 일부 몇몇이 서로 막 호용호재하면서 걔네들끼리만 막 아는 얘기들 다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라면은 그건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같아요. 운영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침묵질의 일단은 정의 자체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은 침묵질이 폐해가 되는 경우는 따로 이렇게 좀 규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운영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영업 마인드라. 혹시 뭐 가장 챙겨보는 뭐 필자라고 해야 될까요? 난 이 사람 글이 되게 맞죠. 네임드. 마음에 드는 네임드. 저는 날것이 좋아하고. 아, 날건님. 저도 회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음모론을 제기하신 게. 네. 한번 횟집 가갖고 한 40장 찍은 거를 40일 동안 봤어요? 쓰는 거 아니냐. 아, 맞아.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 날것이 좋아 그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매일 먹고 싶어요, 저도. 매일 회를 먹으면서. 근데.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많이 약간, 들죠, 이게. 예. 음식 철학이 있는 게. 그래서 저희 주변 어르신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은 위가 안 좋거나 간이 안 좋거나 이렇게 오장육부 쪽을 다치셔서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보시면 대부분 연말에 의사들이 회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아. 붉은 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예, 회를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간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회 먹지 말라는 얘기를 의사가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요? 소화기관이 아닌데도 불안하지. 그래서 내 명은 길지 않을 것 같으니 젊을 그냥? 때 미리 좀 많이 먹어둬야지 않겠나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날것이 좋아하고는 그쵸. 로망입니다. 맞아요. 날거님 팬 많죠 요새. 워낙 사진을 많이 올리니까. 근데 날거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날거를 좋아하시는 그렇죠. 만약에 그럼 날거님하고 예. 제가 만약에 게시판 방송을 할 일이 있다면 예. 뭔가 좀 물어보고 싶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쪽지로 여쭤볼게요. 아, 그래요? 연락처요? 네. 어디서 그렇게 싸게 많이 드시나요? 막 이렇게. 노량진 자주 가시던데. 네, 노량진 자주 가시던데. 노량진가도 그렇게 싸게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담이 좋으신가? 자주 그러게요. 가면 아무래도 보는 눈도 있고, 단골집도 생기고 이러니까. 꿀팁이 많지 않을까? 네. 저 중고차 석 달 알아보면 모든 차 다 아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전 훈농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훈님. 밀리터리와 의학의. 의사선생님이시기도. 그쪽에서 저도 역사 정치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그 남자라면 그리고 약간 좀 밀떡 기질이 누구나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도 긁어주시면서 역사나 이쪽도 항상 같이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고급필자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신통이 아빠님도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 또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역시. 네? 제가 필력도 안 되고요. 정보도 좀 부족하고요. 더 공부해야죠. 학계를 동경하는 걸로. 군대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2사단 63 포병대대 운전병. 2사단이요? 운전병 같다. 아, 운전병이시군요. 운전병은 또 무시해야지 또. 제가 잠깐 여기 여성분 두 분 계신데 저보다 형님 연배시지만 네. 저 운전병인데도 운전병도 뭐 해무라고 그래요? 고생했다. 아니, 저희 대대장 미쳐갖고 다 했어요 저희. 아, 그럼 자기가 제일 고생했다고. 늘 행정병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 행정병. 아니 그리고 행정병도 그런 2사단 이야기. 위치를 보십시오. 거기는 흥미진진하네요. 아, 이런 걸로 부심. 저 개인적으로 군대 추억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너 널널했잖아 라는 얘기는 정말 속상합니다. 아, 이거는 자기가 잘 고생했지. 예. 그래요. 운전병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편집자님 초명이신데 나이도 어린 게 계기고 앉아있고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 밀떡 그 기질이 있다고 하시길래 또 저는 또 무슨 뭐 기관총이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깠어. 계속 가는 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 뭐 오늘 뭐 말씀 뭐 많이 나눈 것 같고 네. 그 영동 마켓집이라고 그 물회를 꽤 맛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좋겠다. 그래요. 네, 거기 열었으면 네. 거기서 점심 먹죠. 네. 끝으로 연기를 한번 물회를 만난 연기. 악역 연기. 그 아까 그러면은 저기 뭐 노인 연기 하신 그거 할게요. 네. 이 얼굴을 제가 뭐 하면 괜찮지 않나요? 네, 안 볼게요. 안 볼까? 이 근방에 물회가 있다고 그래서 아이 맛있겠다. 우와, 성우다. 진짜 성우다. 궁금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아주 감사하고요. 네. 예, 네, 그럼 또 게시판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글 자주 올리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